누구를 봐도 어디 있어도 난 너만
마음님, 어서오세요. 네가 꼭 4시 20분까지가 퇴근이라고 하지. 아유, 죽겠다. 너무 느리다, 너무 느려. 예, 어서오세요, 마음님. 가오리 잡는 데만, 매대우 잡는 데만 4시 되겠다. 간다 간다 하네요 또 시간이. 아 진짜야? 잉 같이 가지 같이 가면 좋았을 것을. 잉 아쉽네요. 앞으로는 방송 켜면 좀 시간이 둬야겠다. 한 20분 정도. 아쉽대요. 같이 해요. 내일이나 다음에. 오늘 저녁에 할 수 있으면 또 할게요.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할 수 있을걸? 한 분이 피가 안 들어가는데? 이따가가 한 6시 올 거거든요. 6시 한 20분에 오는데 그때 하실래요? 6시 좀 넘어가지고. 내가 집에 오면은 한 6시 30분? 그쯤 될 것 같아요. 왜 아무도 안 드시는 거야? 저녁 드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 같이. 나는 6시 30분에 이칼수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갔다 와야 돼서. 체인다 봐. 과일 먹고 소화가 안 되네. 하트님 어서오세요. 아포님 어서오세요. 막내 막내 매대요. 여기서는 조금 이따가 짐 드리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테라님. 하나 안 들어오셨어. 저기 버섯님이 두 개 드셔야 되고. 마음님 어서오세요. 오 마음님 별풍선 3개 해주셨어요. 펜과 3개 해주셨어요. 오늘 이따가 거기 가서 사무실 가서 내 사무실에 한 4시 40분에 도착이니까 5시 한 넘어가지고 5시 반 정도에 바로 오늘 이따가 피부 칠해 지금 해드릴게요. 마음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음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방송하고 마음이 웃으면은 반갑게 맞이해드리고 즐거운 방송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게요. 감사해요.
없는데 왜 안 가는 거야? 이제 오시는 거야? 밑에서? 이따가 5시 넘어서 지급해 드릴게요. 이제 간다. 아직 있네. 사무실에 그 오후에 잠깐 그거 청소해주고 업무 약간 봐주러 가요. 오늘은 공휴일이라서 오늘도 임시 공휴일이라더라고. 나오지 말라는데 오늘 그거 별풍 키표치를 지급하는 거를 내용을 거기다 적어놔가지고 오늘 여기서도 이제 복사해서 하긴 하면 되긴 하는데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급하려고요. 일단 저녁에 방송할 때는 시간을 지우고 이제 5월 20일이라고 지급을 해야 되겠구나. 혹시나 그때 칼을 7,000원밖에 안 드느라고 계산하니 칼을 7,000원. 예, 알겠습니다. 마음님, 그러면은 제가 6시에 오니까 한 6시 30분 전에 30분까지 와서 방송 바로 켤게요. 알겠습니다. 버핑 좀 할까? 그냥 가야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마음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창 쓰면 앞으로 나가져가지고. 어메. 올라와야겠다. 기력이 없어 잘 안 타죠. 이제 타신다. 아까는 왜 안 탔지? 다들 어디 계시지? 안 계시는데? 예, 보고가 있어요. 있네요, 이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앞에? 이제 시우님 어서오세요. 시우님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시우님. 다 어디 가셨지? 아, 걸어오시는 중이구나. 내가 한 명 살려야 되는데 같이 죽어가지고 달려오다가 타이밍이 안 맞았어. 한 분은 폭약 주시러 가셨고.
날씨 때문에 안 되는데. 아휴, 꼬물이야. 비에프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제 프로그 드셨어. 그러게요. 깜빡 몰랐나봐요. 원래 달려다녀서 그런가봐요. 내가. 식단이 안 돼가지고. 리셋 됐다. 어쩔 수 없다. 리셋 됐네요. 한 사람이라도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리셋 돼버렸어. 각성판, 각성판. 각성판. 엄마님 어서, 봉구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구경을 빨리 4시 전까지 깨야지. 20분 만에 깰 건데. 간당간당 4시 20분에 4시 나가봐야 되는데 하필 또 두 명이 부족한데 와가지고 힐러 있으니 그냥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있어서 올라가면은 비서 깨면 안 돼. 또 힐라면은 또 폭탄 주우러가, 폭격 주우러 가야 돼서. 내가 버섯으로 하다가 그 비석을 너무 깨버려가지고 다음에 못 올라갔어. 한 3번, 4번까지 밖에 못 올라가고 일단 못 올라가겠더라고. 비석 안 깨면은 계속 무한히 올라갈 수 있어서. 진정 던지고. 됐어. 출발해야지.